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한국메디칼에서 세탁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대전시 대덕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대전지사입니다. 국립생태원에서 공공행정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충남 서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충남 지사입니다. 신한 종합 리조트 주식회사에서 환경 청소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강원도 횡성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강원 지사입니다. 티푸드 라이프에서 주의 포장 상표 부착기 등 기타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부산시 남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부산 지사입니다. 의료법인 인선의료재단에서 시설 요양 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1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경기 지사입니다. CJ 프레시웨이 주식회사에서 주방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18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삼흥 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건설 채굴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18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경기지사입니다. 금성 에이스 산업 주식회사에서 주의 포장 상표 부착기 등 기타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18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경기지사입니다. 쿠팡 주식회사에서 경영기획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22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